나에게 춘천은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이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28살 이민욱입니다.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음악을 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춘천에서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시즌 1의 영상을 봤었는데 참가자들의 도전 그리고 그 용기가 너무나 멋있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2년 전에 군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났던 제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떠나가는 게 너무나 아쉽고 하지만 앞으로를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나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여러 해를 살지만 한 해 동안 사계절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열매를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너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녹음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어떠셨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녹음실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정말 두근두근 거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부른 제 노래니까 첫 번째 노래니까 네, 뜻깊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민욱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 그리고 또 다른 경험들이 다 융화되어서 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세상에서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빛나는 멋있는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6년 중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스며들면서 새로운 능력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냥 저만이 할 수 있는 이민욱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전 마지막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나요? 노래 제목은 너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노래에 담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과 이별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나간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를 떠올리면 좋은 노래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춘천은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이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3가 내년에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과정 동안 준비를 하고 노래가 발매되는 이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얻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2의 마지막을 장식할 너의 나무 많이 들어주세요.